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넘어질 뻔했네. 모닝런 6일차 잠재의식 챌린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부제. 모닝런 명상으로 300억을 번 사람들 챌린지 6일차입니다. 모닝런이 좋은 점이 한 가지 더 있군요. 득템했습니다. 득템. 500원짜리 득템했어요. 오늘 나눠볼 잠재의식 챌린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입니다. 하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항상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새벽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겠죠.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꼭 나눠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 나는 남을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결국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장 값진 행동이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꿈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나를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